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군종 형제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또 우리 남수단 형제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참 총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영향력과 온 땅에 흘러가는 방식은 하나님만큼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화권, 언어, 우리의 내용 속으로 들어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약함을 직접 겪으시고 눈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곡으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 때문에 인류가 길이 생겼고, 예수를 소망 삼아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은 이중적이에요. 총체적이면서도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모든 인류를 묶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온 인류가 무릎 꿇어 왕 대신 우리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는 아프리카든 또 우리 미종도 종족이든 주님이 원하시고 가라 하신 곳이면 기꺼이 순종해서 갈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십시다. 그렇다고 설교를 생략할 순 없고, 이제 오늘 우리는 또 가야 될이 설교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을 열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축구 시합을 하는 현장에 그냥 끌려간 적이 있어요. 40대 초반 때인데. 근데 저는 축구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보는 건참 좋아했고 즐거워했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저한테 휘슬을 들더니 심판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 규칙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거절을 하면서 부탁했던 이야기가, 나는 옵사이드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도 옵사이드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이 옵사이드가 의외로 보는 게 까다롭습니다. 나는 옵사이드도 볼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 이거 진짜 무식한 사람이구나, 축구에 대해서. 그러고는 휘슬을 도로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다가는 축구 싸움 나고 난리 나겠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축구를 잘한다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와 도전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족구를 하지 축구를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축구를 그래서 1년에 어쩌다가 한두번 할까? 그 정도밖에 축구를 실제 안 해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축구를 하면은 또막 성질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목사들인데도 험해져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야, 그 축구는 하지 마. 내가 또 다치기도 하고. 잘 다쳐 부딪히니까. 근데 이제 도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낙성대 밑에 인조잔디 위에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3대1로 이겼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축구를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축구를 매주 하는 분들이에요. 매주. 요걸 이제 좀 강조를 해야 또 이제 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옵사이드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이군요. 그래서 거기에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이상한 교역자가 한분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이쪽에서 볼을 차는데
어떻게 이쪽에 있는 라인을 볼 수가 있냐. 이건 시각적으로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어려운 건데.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건 모르세요. 나야 모르지. 그랬더니 요즘은 축구장에 이 마이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꼭 볼 차는 쪽을 보지 않아도 딱 차면 뭐가 들릴까요? 그 심판들이 끼고 있는 음향기기로 볼 차는 음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만 보면 돼요? 라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 선수가 볼을 언제 차는가 그거를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옵사이드라는 것은 선수가 볼이 차는 동시에 라인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또 일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야 이거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볼을 딱 차는 순간에 음향기기로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아, 볼을 때렸구나? 그럼 눈은 어디가? 눈은 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각 터에서 맡겨줘서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눈이 100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다 안 들어와요.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제 사역도 총체적이 되니까 다양해지겠죠? 군성교도 해야 되고 매달 갈 겁니다. 예. 군성교도 해야 되고 또 농어촌 성교도 해야 되고 교회학기도 키워내야 되고 교육시설도 갖춰야 되고 뭐 이제 부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종합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 옵사이드 판정하는 방식처럼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딱 차면 선수가 볼 찼구나. 그러면 아군 선수가 그 순간 라인을 넘느냐 안 넘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몇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자꾸 운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 프리미어 리그에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가 하나 있어요. 세계 축구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보다 더 흥미로운 데가 군데스리가라고 있습니다. 군데스리가. 예. 그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난다긴다는 축구 선수들이 들어와서 뛰어도 도태되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일곱 시즌을 감당해냈다는 것은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요즘 볼거리가 뭐냐 하면, 항상 20개 팀이 이제 일부로 남아있으면 매 리그 경기를 해서 제일 하위 18, 19, 20, 세 팀이 2부로 떨어져요. 그런데 금년에 2부에서 새로 올라온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지금 중반부터 스물스물스물 차고 올라오더니 리그가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즌이에요. 한 경기가 3개 남았나요? 그럼 이제 시즌이 끝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게 리그 우승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95% 리그 우승 확정이 돼 있어요. 이제 한 경기만 승리를 하면 자력 우승이 되는데 남아있는 대진 운도 좋아서 그렇게 센 팀하고 대진이 아니에요. 이 팀이 2부에서 올라온 팀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구계나 또 저널리스트들이 이 신기한 팀에 대해서 칼럼을 써내고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분석이 뭐냐 하면, 축구라는 게 항상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뭐 점유율 축구를 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올코트 프레싱, 농구용으로 얘기하면 이런 축구를 한다든지 시대마다 우승한 국가가 구사했던 그 작전대로 트렌드가 늘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터 시티라는 2부에서 올라온 이제 막 1부 리그 우승을 목전에 둔 이 팀은 선수 전체 베스트 11 몸값을 합해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몸값만 못해요. 한 6억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수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충 알겠죠. 이렇게 전체 합해봐야 손흥민 선수 몸값 정도밖에는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선수 구성원으로 지금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럼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땜빵 전문 감독이래요. 별명이. 그만큼 B급 구성원의 B급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무섭게 지키고 있던 원칙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혀에 단내가 나는 훈련. 혀에 단내가 나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가 일관된 축구의 고전 기술.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구 본연이 갖고 있는 고전적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흘씩 집중해서 나흘씩 집중해서 혀에 단내가 나도록 달금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유심히 보면서 이제 스크랩을 좀 해놨습니다. 오늘 참 마침 우리 군인 형제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 흐뭇한 모습을 나누었는데 군인들로 말하면 군인의 생명은 뭐겠어요? 어느 날 있을지 모르는 한 방을 위해서 365일 눈을 부릅뜨고 매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그 훈련이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형제들 훈련 받으면서 훈련 내용이 막 그 수학처럼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해서 못 받은 훈련 있어요 혹시? 네, 없죠? 여기 조금 갈참이 몇 명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뒷말이 길게 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말년들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대답 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저는 우리 그 3.1교회가 청년이 많지만 이 저녁 시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 이 저녁 시간은 우리 청년들 시기에 영적인 싸움을 자기 스스로 걸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내일. 늦게까지. 또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3일기가 오죽도 봉사가 많고 일이 많습니까? 또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참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벗엉겨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정이에요. 우리 딸내미도 저녁에 들어오면 여기 다크서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나 몸이 좀 약한 데다가.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걸 뭐.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대한 충성을 왜 충성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마지막 붙들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오유, 이제 1절이면 저 언제 끝날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죠? 뭐 목사의 타이틀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직분은 정확하게 위에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무슨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 자, 앞을 보십시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또 하나의 직분의 다른 명칭은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그 직분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언약의 실체입니까? 새 언약의 실체예요. 맞죠? 옛 언약은 율법이었다면 그 율법을 통해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도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를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했는가 하면 바로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를 전부 그분의 신부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름은 영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낙심하다. 자, 앞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낙심이란 용어는 당시에 1세기에도 그 올림픽이 비슷한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당시에 발달되었던 것이 격투기입니다. 권투 선수들 또 뭐 요즘 K1 또 UFC 이런 경기들 아주 굉장히 처절하게 경기를 하죠. 피를 흘리면서. 저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격투기 선수들이 링에 올려질 때마다 코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가드를 올려라. 가드는 어디를 가리기 위해서입니까?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턱관절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턱은 우리 몸의 가장 그 중심을 잡아주는 중추신경과 모든 신경기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탁 제대로만 건드려져도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링에 올려질 때 코치들에 의해서 제일 고함 속에 강조되는 내용이 가드를 내리지 마라.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드가 내려온다 그 말이. 가드가 내려오는 걸 영적인 표현으로는 피곤하다 또는 낙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면에 무슨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수 없는 공격이 새 일꾼들에게 그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두 가지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두 가지에서 무너져요. 첫째는 사소한 데서 무너지고 두 번째는 낙심시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공격을 해두르면 사람들은 움츠러져서 방어 본능이 생겨서 오히려 낙심을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잘. 그런데 사탄은 굉장히 꾀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해서 교만으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은혜가 막 쏟아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마음의 끈을 늦추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밥새끼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탄은 지혜로워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서다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쓸데없는 짓이지. 가드를 자꾸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가 얹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얘기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전력을 이 수사어 속에 감추어 놓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눈앞에 베일이 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수건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선봉에 서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가 저 외국 도성 북쪽 끝에 있는 다마스커스 언덕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뵙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잠시 이 생물학적인 눈이 멀어요. 그러면서 그 눈이 벗겨지는 동시에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지? 그러면서 그 다메섹 언덕에서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바울의 의식 속에서 관통되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오마나 오마나 세상에. 그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님이셨구나. 지금까지는 사울은 이걸 따로 알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 시골에서 올라온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던 백마를 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아니다. 해서 그 무리들을, 추종자들을 극렬하게 핍박을 했고 잡아 죽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체포하려는 열심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의 의식 속에서 관통되는 경이로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거꾸로 져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난날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무도한 악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 버리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함을 입은 존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입니다. 왜 그게 기초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첫째는 얼마나 긍휼함을 입은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예수를 증거하라는 복음의 사역을 영의 직분을 맡긴 이 직분이 얼마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전 우주와 인류를 통틀어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특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특권은 누구도 견줄 수 없다. 나만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덤벼들어서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공고함이 그를 압축기로 찍어서 진 누르려 할지라도 싱글싱글 웃는 겁니다. 그게 날 무너뜨리지 못한다. 난 죽이면 죽는다. 이런 사람 앞에 무슨 위협이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영적으로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팍 떨고 어떡해. 그런데 이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확고하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떠밀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졌다고 생각을 하고 무너졌다고 오해를 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또 툴툴 털고 다음 행선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말려요? 이게 낙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걸 특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보도되는 뉴스의 일면을 보면 세상에 청와대 문지기만 해도 재더라고요. 아니, 청와대 근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특권은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얘기는 전 오늘 결론이면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사실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술을 만들 때 뭐 여러분들이 술 만들 일이 없겠지만은 당시에 술을 만들 때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불순물들이나 이물질이 끼어들어 날아오는 걸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술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온전한 술이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가 날라들어도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그건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가장 극악하게 준동했던 세상의 온갖 학문이라는 틀을 빌려서 수사학 또는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자꾸 섞이는 겁니다. 진리가 자꾸 흔들거리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호되었던 가장 유명한 이단이 오늘까지도 깊이 성도들의 의식 한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괴이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지금 군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신천지 이단. 혹시 오늘 이 밤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또 벌떡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매주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전쟁인데 진리전쟁이에요. 이제 무섭게 일어날 겁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호를 시작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커다란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 첫 번째 타켓이 우리 3.1교회입니다. 여긴 황금 같은 청년들이 워낙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간과하고 저들의 전략을 꾸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우리 3.1교회를 가장 중요한 타켓으로 봅니다. 실제 그런 보고들이 지금 진 안에서 요소요소 드러나고 있고 보고되고 있어요. 진장님들, 간사님들, 리더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짜가 성행할수록 가짜에 대해 연구하지 말고 진짜를 공부하면 돼요. 그럼 가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했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부흥사들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유일한 위탁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사도 바울에게 평생에 걸쳐 맡겨놓았던 유일한 둘도 있을 수 없는 위탁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를 들어 이런 그릇에 담아져서 자, 바울아,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후대들에게 이거 변질되지 않게,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흘리지 말고 잘 전달해라.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 같으면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그 옆에 꽃이 피었는지 여름이 가는지 안 들어와요. 오로지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많은 목회자들, 후보생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계시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권고를 유언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게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이에요. 이 분별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공병대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길을 똑바로 닦는다 그 말이. 오르도 토메오, 길을 똑바로 내다. 공병대들이 길 잘못 내면 그 길로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병사들이 다 죽어요. 우리 형제들, 네? 공병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인상이 공병이야, 공병. 길 잘 닦아야 돼, 길. 아멘. 네. 그리고 그 닦여진 길 끝에는 진보가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을 해요. 그 진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닦여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거기 마쳤다라는 말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뛰면서 골인 지점에 탁 테이프를 끊었을 때 아직도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선수들을 보셨던가요? 보통 완주를 하면 4km 정도가 빠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약 3시간 만에 4km가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달리려면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주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부로서의 삶. 두 번째는 목숨을 바치는 삶.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조짐과 상황이 이제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아하게 그런 모든 그림을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서 우리 3.1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영광의 일꾼들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